나선증 치료를 많이 받아서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또 다른 치유 명소를 찾아간 강원도 영원. 쭉쭉 뻗은 자태가 마치 대나무처럼 보이는 금강송은 풍부한 피톤치드가 발생해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 삼림욕을 즐기기에 제격이란다.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쭉쭉 뻗은 소나무가 지금 이렇게 컸는데요. 굉장히 그 안아보고 싶을 만큼 탐이 났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들이마신 다음에 내뱉으면 그냥 그 속이 깨끗해지는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금강 송림 속에 위치한 캠핑장. 소나무 사이사이 텐트를 칠 수 있어 전국 각지에서 캠핑족이 몰린다는데. 서울 강동구에서 왔어요. 제천요. 제가 오산에 샀어요. 그러니까 여기만큼 소나무가 많은 데가 없어요. 요 캠핑장만큼. 그리고 부지도 넓고. 그래갖고 저희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죠. 캠프장 바로 옆에 위치한 계곡. 위로는 소나무요, 앞으로는 맑은 계곡이 흐르니 물놀이와 삼림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멀티 휴양지인 셈. 계곡 역시 평범한 물이 아니란다. 당당히 1급수 판정을 받은 명품 계곡이라고. 더위를 잊을 시원한 물놀이까지 즐기니 지상 낙원이 따로 없다.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소나무 밑에 텐트 치니까 그늘도 잘 이루어져 있고 공기도 맑고 일하던 스트레스 다 날아가는 그런 기분? 자연 속의 인어가 된. 1급수 계곡은 아이들에게도 살아있는 자연학습장. 이게 탱갈이라고 라는 그 물고기인데. 책이 아닌 자연에서 배우는 아이들. 어느 부모가 이런 자연 교과서를 마다할까. 이렇게 자연이랑 또 온 가족이 같이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게 건강한 거고 또 즐길 수 있는 거죠. 이게 힐링이죠. 캠핑에 바비큐가 빠질 소냐. 집에서 공들여 가져온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들 참숯에 구워 먹으면 도심 속 스트레스는 싹, 행복지수는 높. 이것이 바로 소울푸드다. 일단 뭐 일상에 많이 찌들었었는데 이렇게 막 여러 친한 지인들과 와서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 힐링이 많이 되고요. 몸도 마음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굳건하게 건강을 책임지는 찜질방. 여름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는 이유는?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열철이라고 답대로 왔습니다. 특별함이 있기 때문인데. 꽃탕 열렸습니다. 숯가마 중 가장 뜨겁다는 꽃탕. 그 화끈한 맛보기 위해 달려가는 어머니들. 그런데 입장부터 심상치 않다. 갑자기 남학신으로 가라시는데. 아니, 이 안에 들어가면 너무 뜨거우니까 고무신발 신고 들어가면 타잖아요. 그래서 덜 뜨거우라고 신고 들어가는 거. 뜨거운 열기에 온도는 이미 측정 불가. 남학신의 대형 수건까지 중무장을 해야만 입장할 수 있단다. 꽃탕 가마의 속은 150도에서 180도. 살이 타들어갈 정도로 뜨거운 찜질 가마의 등장에 오만상 찌푸러지고. 아니, 안 뜨거우세요? 뜨거워요, 뜨거워. 아, 안 타, 얼마 뜨거워요? 아니, 불 속에 들어왔는데 안 뜨거울 리가 있어요? 아, 나와요. 입장과 동시에 줄줄이 꽃탕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보기만 해도 그 열기가 느껴진다. 하고 너무 여기 나가서 너무 말도 못하게 좋지. 진짜 이게 여름에 보약보다 더 좋은 거야. 꽃탕 밖에 남은 열기는 부분 찜질을 하는데 딱. 원적에선 풍부한 참숯 찜질에 땀은 이미 비오듯 줄줄 흐르지만 염치 불구하고 종아리부터 뱃살 어깨까지 불 앞으로 전진하기 바쁘다. 기수가 나 섹시하냐? 섹시해. 어깨 축제를 팔을 많이 사용하거든 직업이. 매우 세고 가면 며칠을 진짜 몸 가벼워요. 나왔어요. 찜질이 끝나면 야외로 나와 참숯구이를 맛볼 차례. 온몸 황토로 지졌으니 이제 고기를 참숯에 지져 몸보신 톡톡히 한단다. 상추 위에 참숯으로 노릇하게 구운 고기 한 점 싸먹으면 그 어떤 산의 진미가 부러울까. 건강 책임지는 이열치열 코스 제대로 마무리하는 거라고. 오늘 이렇게 땀도 빼고 맛있는 것도 먹고 건강도 챙기니까 최고네요, 최고. 시원한 바람. 무더위에 지친 그대들이여, 볼거리 즐길거리에 건강까지 책임질 치유 여행으로 2013년엔 더 똑똑한 휴가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 눈은 좀. 가출 청소년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출 패밀리라는 뜻의 가출 팸을 형성해서 함께 모여 생활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조건 만남이나 노래방 도우미 같은 위험한 돈벌이도 서슴지 않는다는데요. 위계 10대들,